절대값이 나왔어. 지금도 쫄고 있어요. 쫄지 마, 우리 친구들. 절대값의 정의는 뭐야? 원점으로부터 거리인 쪽, 우리 친구들.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고. 그렇지? 보겠습니다. 지금 절대값 2x 플러스 a가 6보다 작을 때 이놈의 해와 그렇지? 이놈의 해와 그렇지? 부등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이놈의 해가 서로 닿을 때 그때 미지수 a, b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해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보자. 절대값이 있지 우리 친구들. 그럼 절대값은 원점도 거리인데 6칸이죠? 왼쪽으로 6칸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 6칸일 수 있지. 근데 그것보다 뭐라고 했어?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값이 있어. 그래 안 돼? 6칸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6과 6 사이가 되겠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값이잖아. 그렇지. 양분의 a를 빼주면 그렇지? 부등호방향 바뀌지 않죠? 600 a이고 그렇지? 양분의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어. 그래서 이놈의 부등식의 해는 이놈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이놈의 해와 이놈의 해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계수 비교법 중에 있는 걸 2차 부등식을 꾸며보게. 오케이? 그러면 x 부호 반대죠?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a 얘 이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호 반대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로 2분의 a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사인값이니까 0보다 작은 거지 우리 친구들. 그럼 이놈을 전개해서 이놈과 계수 비교법 하면 되겠다.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걸 전개하는 우리 친구는 x 제곱 두수의 합 없어지고 없어지고 2분의 a도 알게 되니까 플러스 a 그렇지? 그 다음에 두수의 곱 그러면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죠, 우리 친구들. 계수 비교법, 그렇지. A가 4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A가 4고. 됐니,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B가. B가, 그렇지. 상수하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9 플러스 4분의 A 제곱인데. A가 4였잖아, 우리 친구들. A가 4였어. 그러면 4 집어넣으면 4, 4, 16. 그럼 4로 나누면 4가 되는 우리 친구들. A에다가 4를 대입한 거야, 우리 친구들.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때 AB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AB의 곱. 그럼 A는 우리 친구들 4하고 우리 친구들 B는 마이너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20이 나오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뭐 별 어려움 없었죠? 절대값이 나오고 상수값이다. 그렇지? 그럼 작으면 사이값이죠. 그렇죠? 왼쪽으로 6칸일 수 있고 오른쪽으로 6칸일 수 있고 근데 항상 부등식의 해는 x값이잖아. x의 범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나왔고 그럼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왔으니까 2차 부등식을 꾸밀 수 있다. 항상 근이니까 이놈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a는 플러스 2분의 1로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a는 플러스 2분의 1로 부호 조심해야 돼. 됐나요? 예.